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유럽에 있는 체코가 차이나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차이나 체코에서 비밀 정치 공작하지 말라 이겁니다. 체코의 정보기관이 며칠 전에 차이나에 대한 어떤 경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체코가 차이나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체코가 당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러시아죠. 과거 러시아의 위성국가로 전락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체코도 언제 러시아에 당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또 러시아하고 짝짝꿍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차이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코가 점점점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체코의 정보당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차이나는 체코의 안보의 펀더멘탈 스레트, 아주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체코가 차이나의 영향력이 들어오면 점점 기술적이나 또 노하우를 갖다가 중국에 항복하게 되는 거다. 중국에 속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중국은 체코의 프리마켓이나 민주화와는 다른 CCP 공산주의 체제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차이나는 외교관 신분으로 비밀 에이전트를 보내갖고 그 비밀 에이전트들이 체코의 전직 현직 고위 관리나 정치인 또는 유명한 기업인에게 접근해갖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뇌물을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친중 세력으로 맹기라는 거죠. 이게 정치 공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프로파간다에 유리한 발언을 하든지 보고서를 쓰도록 맹긴다. 근데 특히 차이나가 링크드인의 가짜 아이디를 이용해갖고 체코의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체코의 뭐 대학이나 학계 연구기관에 접근해갖고 에스피오나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링크드인 아이디로 해갖고 뭐 홍콩에 있는 뭐 컨설팅 기관이다, 뭐 싱가포르에 있는 무슨 뭐 연구기관이다 그러면서 당신 차이나에 대한 보고서를 써달라. 그러면 아주 돈을 듬뿍 주는 거예요. 돈을 듬뿍 쓰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보고서 잘 쓰겠다 그러고 또 필요하면 그 사람을 중국으로 초청해갖고 엄청나게 후하게 그냥 구워 삼는 겁니다. 접대를 잘해주고 뭐 돈도 듬직히 집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체코의 학자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친중 프로파간다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차이나가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는 체코의 정보기관 수장이 이런 차이나 경고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번 보면은 체코의 그 파벨 대통령이 체코의 정보기관이 그 발표한 거를 인용해갖고 야 2차 대전 이후에 체코가 최대의 안보 위기에 접해 있다고 아주 체코 국민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러시아를 우려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러시아 외교관 3명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체코 사태를 보면 재밌는 게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가 점점 유럽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진하고 있어요. 처음에 벌어진 게 지난번에 영국 의회의 연구관이 입법 정보, 줘서는 안 되는 정보를 중국의 비밀 요원한테 줬다 기소했지 않습니까? 자, 영국에서는 이제 대륙으로 쑥 건너가고 벨기에의 전 상원의원이 또 중국의 비밀 요원한테 매수돼갖고 그다음에 비밀 정보를 중국에 줘갖고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로 가갖고 유럽 의회 의원의 오래된 보좌관이 독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왜냐면 중국 비밀 요원하고 접촉해갖고 독일에 있는 반체제 이사 정보를 주고 또 뭐 필요한 정보를 빼주고 그러다가 하다가 요번에 이제 체코로 간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유럽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기 전에 체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체코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각별한 일이 있습니다. 참 우리 그 이 김좌진 장군님이 청산리에서 일본 정규군을 아작살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우리 독립군이 화력이 기관총이 일본 정규군보다 우수했어요. 그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체코 일개 여단이 이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 뭐 서방 몇 개 군대가 들어가고 막 그러더군요. 근데 이렇게 동쪽 유럽에서 싸우다 점점 볼셰비키한테 밀려갖고
블라디보스에서 배차하고 유럽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접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체코 여단장한테 당신들 나라 들어가면 저 기관총 뭐 무기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 독립군한테 팔아달라, 우리도 나라 잃고 참 어렵다. 근데 체코도 사실 뭐 나라를 잃어보고 뭐 어려운 약소국가 비해를 아니까 금전적 보상도 있지만 뭐 같은 약속의 비해를 알기 때문에 체코제 기관총을 줬습니다. 이걸로 거의 그 당시 체코제 기관총은 세계 최고였어요. 이 기관총으로 통쾌하게 일본 정규군을 아주 우리 독립군이 무찌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